41번, 42번 지문입니다. 장문 지문이에요. 그렇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What makes questioning authority so hard? 자, 요거는 요 부분을 이렇게 꺾은 거를 묶어주세요.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what이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의문사이자 플러스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동사는 makes죠. 그럼 무엇이 만드는가? 오를 오시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왜 그렇게 무엇이 도대체 어렵게 만드는가? 그러면 이제 이 어려움은 위에서 말한 어려움이죠. 시작하는데 in childhood 어린 시절에 시작한대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when이라는 접속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나오겠죠. 부모들이 show 보여줬을 때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뭘 보여줬냐면 IO에게 DO를 보여줬을 때. 자, 근데 DO를 꾸며주는 지금 관계사가 생략된 구조인데, 선생님, things are 뒤에 이거 비동사 뒤에 보어 있어야 되는데 보어가 빠진 관계사네요. 이러면 안 돼요. 이때 are는 존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자동사예요.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그래서 things are는 뭐냐면 이거 완전 구조입니다. 이건 the way how가 생략된 그런 형태라고 보면 돼. 우리 the way랑 how는 동시에 못 쓰는 거 알죠? 그래서 무언가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을 부모가 아이들에게 알려줬을 때 이런 어려움이 발생한다. 시작한다. 근데 그 부모는 바로 누구예요? 이제 대시대시로 하고 부모를 설명해 주죠. The first and the most powerful authority figures. figure를 여기서 인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이자 가장 권위 있는, 힘센, 영향력 있는 권위자인 그런 인물이 바로 부모인데, 부모가 아이들한테 사물이 어떤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부모가 아이한테 아 이것은 이래서 이런 거야, 뭐 저기 꽃들은 그래서 그런 거야라고 설명을 할 때,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자, 다음 문장. This is a necessary element. 당연히 이것은 어떤 necessary니까 필수적인 요소다. 뭐를 하는데? Of learning language and socialization. 사회와 언어 학습. 당연히 있는 그대로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죠. 그리고 또 and 나왔으니까 새로운 주어 동사 나옵니다. Certainly, 분명히, 확실히. Most things are learned in early childhood. 자, 요거는 이걸 배웠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과거 분사의 수식이에요. 그럼 배워진 하면 됩니다. 학습된. 됐죠?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인데 유년기, early childhood니까 유년기에 학습된 대부분의 것들은 are non-controversial. 논쟁의 여지가 있어 없어? non이 들어갔으니까 없어. 그냥 부모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구나 하면 돼요. 그렇지? 그럼 예를 들면 English alphabet start with A and end with Z 이런 것들, 그렇지? 뭐 당연한 거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동사들 한번 찾아주고. 그다음에 또 the numbers 1 through 10 come before the numbers 10 through 20뭐 이런 것들, 그치? 1부터 10은 11부터 20보다 이전에 나온다. 이런 것들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부모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죠? 자, 여기고 등등. 자, 그런데 이제 점점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호기심이라는 걸 갖게 되고,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죠. However, children will spontaneously question 했죠. spontaneously는 즉흥적으로라는 뜻입니다. will question이 동사죠. 그래서 어떤 사물들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that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지? 그럼 이제, 여기는 관계사기 때문에 꺾은 괄호가 아니라 둥근 괄호로 가야 되겠네요. 그쵸? 앞에 things를 꾸며주잖아. 동사 앞에 주어가 생략된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quite obvious to adults and even to older kids. 좀더 나이든 아이들이나 성인들한테는 정말 명백한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지. 즉흥적으로. 맞죠? 자, 그래서 the word why. why라는 단어가 becomes a challenge. 도전이 된다. 예를 들면, why is the sky blue? 왜 하늘은 파랄까요? 그죠? 이 질문하면 참 대답하기 어렵죠? 이런 질문을 받고 부모나 이게 뭐 형들이나 이거 어떻게 대답해? 원래 그런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다는 얘기죠. Answers, 정답들인데, such as, 블라블라블라블라한 대답들. 여기까지 괄호로 묶어주고, 예를 들어, 그건 원래 그런 거야. Because I say so. 아,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그런 대답들은 tell, 말해준다. 이제 여기 I, O, D, O 나왔습니다. 말해주는데 아이들에게 that, 이하라고 말해준다. 자, that, 이하는 여기까지로 한번 보고 일단 해석을 해보면 이제 명사절이죠. must accept예요. 아이들이 unquestioningly 했으니까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의심 없이 must accept,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뭐를요? What authorities say just because. 자, 이것도 이제 what 이하가 명사절이지, accept에 대한 거니까, 목적어니까. 이거 what절이니까 해석은 권위자들이 말하는 것 하면 됩니다. 권위자들이 그냥 그건 뭐 그런 거니까, just because. 단지 그러니까라고 권위자들이 말하는 것을 아이들은 질문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접속사 나왔으니까 새로운 주어 동사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은 자, who 하는 아이들이죠. persist 했으니까 이거는 지속하는 거예요. in their questioning.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안 받아들이고 아유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끝까지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are likely to find 했죠. be likely to find는 같이 동사로 처리할게요. 자, find OC입니다. 자, one OC two입니다. 자, 보통 find는 이렇게 OC 자리에 요 자리에 이제 ing 형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O가 OC 하는 것을 알게 되다, 뭐 깨닫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OC 자리에 이제 PP가 쓰였어요. 그죠? 그럼 PP가 쓰인 이유는 뭐냐? O와 OC 사이의 관계가 수동일 때. O 형식에서는 이 O와 OC 사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이렇게 PP를 씁니다. 그래서 그럼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뭐 하는 걸 발견하게 되냐? dismissed 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원래 dismiss는 쫓아내는 건데 쫓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소리 지르는 건데 소리 지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는 yelled at까지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소리 지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소리 지른다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야, 시끄러, 너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너 저리 가. 이렇게 하는, 쫓겨나거나 고함을 듣는 대상이 돼버린다. 돼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계속 질문하는 애들은. 그죠? 그러면 for는 이유에 대한 전치사입니다. 뭐한 것에 대해서 bothering others 했으니까 어른들을 귀찮게 한 거죠. 성가시게 한 거죠. 뭘 가지고? with meaningless or unimportant question. 어른들한테는 이게 의미 없는 질문이고 또 중요하지 않은 질문인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어른들을 귀찮게 한것 때문에 쫓겨나거나 소리 지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됐어요? 자, 다음. but 하지만 이런 질문들, these questions are In fact, 사실, perfectly reasonable, 당연히 합리적이다. Why is the sky blue? 하늘은 왜 파랄까? 많은 성인들은 do not themselves know, 알아요, 몰라요? 자신도 몰라, 정답을. 그리고 who says, 누가 말하겠어? The sky colors needs to be called blue anyway. 자, 이거 뭐, 이것도 파란색인데 이걸 파란색으로 불려야 된다라고, 이거 누가 말해? 여기도 이제 who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절인데 대시 생략된 거죠. 자, 요거를 같이 동사, 콜드까지 같이 수동태니 같이 봐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how do we know? 우리가 어떻게 알아? 또 that 이하를. 자, 여기는 we가 주어고요. do know가 동사겠지, 그치? that이라는 접속사 나왔으니까 자, 여기의 동사고요. 이 대절 안에 주어는 왓절. 그 다음에 요 뒤에가 same color가 보어인데 그 same color를 꾸며주는 관계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절이 마감되는 겁니다. 잘 이거 구조 분석하세요. 다시 no의 목적어는 대절인데 대절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는 거고 이 대절 안에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대절 안에 주어는 왓절이고 보어는 the same color고 the same color를 꾸며주는 관계사가 또 대시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슨 관계대명사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왜냐면 여기 call OOC에서 OO 자리가 비었거든. 그죠? 관계사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what절은 what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지? 둘다 불완전입니다. 관계사기 때문에 둘다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해석을 해보면 what one person calls blue 한 사람이 파란색으로 부르는 것이 is the same color 같은 색깔인지. 근데 어떤 같은 색깔? That another calls blue. 또 다른 사람이 또 파란색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색깔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다음 문장, the scientific answers. 이런 과학적인 답은 comes, 나오는데 from physics, 물리학에서 나온다. But those are not, 그것들은 not the answers. 정답이 아니다. 누가 찾고 있는? 아이들이 찾고 있는 정답은 아니다. 됐어요? 자, 여기도 이제 대시 관계사죠. 그럼 seeking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목관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자, 마지막 문장.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서술형으로 잘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이들은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느냐 봤더니 they are trying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try to 동사를 같이 그냥 한 의미상의 동사로 봤어요. 원래대로라면 to 이하를 목적으로 빼주면 좋은데 그냥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들은 노력하고 있는 거다. 세상을. 그리고 no matter how 하면은 이제 우리 however가 복합 관계 부사로 쓰일 때 약간 양보의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래서 이거 however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no matter how irritating. irritating은 짜증나는 거죠. irritating. 그래서 아무리 짜증스러울지라도 뭐가요? The repeated question 반복되는 이 아이들의 질문이 may become 이제 이거는 이제 반복 이게 이제 주어 동사죠. However가 먼저 이렇게 no matter how가 의문사 나왔고 irritating까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주어 동사가 나온 거죠. 부사절입니다. 자, 근데 누구에게? To stressed and time pressed parent.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시간에 쫓기는 부모들에게 아무리 아이들의 이 반복되는 질문이 짜증스럽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해석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주어, 진주어 이제 섞여서 막 나옵니다.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는 to 이하는 끝까지 간다라고 볼수 있고 그럼 to 이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Take them seriously.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댐이 가리키는 거는 repeated questions겠죠, 그쵸?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투부정사가 두개 나왔는데, 자, 요거는 부사적인 용법, 목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뒤에는, 부사적인 용법 중에 결과를 해석하는 게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뭐 하도록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encourage OOC 자리에 to 오는 거 많이 봤죠,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question, authority,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encourage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독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 to think for themselves,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질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게 이제 이 핵심 문장이죠. 자, 마지막 문장만 한번더 해석해 볼게요. 그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막 하는 것은 짜증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노력이다. 그래서 아무리 짜증스러울지라도 반복되는 질문이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고 시간에 쫓기는 부모들에게. 자, 중요하다 그랬어. To take them seriously 하는 게 중요하대. 질문들을 진지하게 받아주는 게 중요하대. 뭐 하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권위에 질문을, 의문을 제기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게. 그래서 그 결과 뭐할수 있도록? To think for themselves.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되죠?